마을 학교 차원의 이 수업은 어떤 건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제23동 마을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연간 마을 교육 과정을 짜서 거기에 수업을 해주실 마을 교사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금곡 함스테이에 와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추수 탈곡 체험이나 퓨전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갑니다. 보라색은 단어가 가루예요. 그러면 보라색은 낫세 고구마 가루. 두 색깔은 조선시대 내려와가지고 이런 홀테라는 철이 발견되면서 이런 철 기구를 이용해서 홀테라는 기구가 생겨내서 발을 이렇게 밟아서 지지를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부채처럼 쫙 피는 거예요. 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쭉 피워요. 끝까지. 그 다음에 힘있게 이렇게 잘하네요. 오! 저를 딱 긁었을 때 저 같은 게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현대로 말고 옛날로 해서 그냥 한번 체험해 보니까 옛날 게 어떻게 생기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자체가 네. 마을을 위해서 사용. 네, 마을을 위해서 저희는 하고 있어요. 개인 체험 농가가 아니라 네.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류해서 네. 마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네. 소득도 일으켜서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된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분들 이제 조금 용돈 마련 네. 심심하지 않게 나와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네. 또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해서 또 어르신들 스스로가 너무 좋아하세요.